일본이 한국 때문에 제대로 큰일 나버리면서 기시다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 역사상 처음으로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인지,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일본이 초토화가 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어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고마운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에 안성맞춤인 이것, 바로 홍삼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홍삼은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의 측면에서 으뜸인 것,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특별 이벤트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바로 상아제약의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점 올데이 케어입니다. 상아제약의 6년근 프리미엄 홍삼점 올데이 케어 제품의 경우 정가가 24만원인데요. 이번에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준비한 설날 특가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무려 75% 할인된 59,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단 7일 동안만 진행되는 파격 세일 이벤트로 오직 최고 수익률 채널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만 이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설날 특가 제품이다 보니 수량 한정 선착순으로 제공되어 있어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최근 충격적이게도 일본으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1시간 10분 남짓 걸리는 일본 후쿠오카. 새해를 맞아 한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일본 현지 방송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 후쿠오카TV는 주말에는 하루 400팀이 방문하는데 손님의 80%가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하며 한국인 관광객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도쿄에도 한국 여행객들이 몰렸는데 국내 한 여행 사이트 분석 결과 전체 해외 여행지 중 1, 2, 3위가 모두 일본 관광지였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작년 11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여행객 중 한국인이 31만 5천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 2위 대만, 3위 미국을 압도하는 숫자였습니다. 12월에는 이보다도 늘었을 것으로 여행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김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제주도 이런 데 갔을 때는 생각보다 식사비용이 비싸가지고 비싸다 느꼈는데 일본 와서는 오히려 엔화를 계산해보면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느껴져요 라고 전했고, 지씨는 일본 비행시간이 짧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엔저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물가도 비슷하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서 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일본 현지 언론들이 감탄하는 수준입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 현지 매체는 최근 급증한 한국인 관광객 덕분에 일본 5대 백화점의 지난해 11월 면세 매출액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1월에 50에서 90%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도권 미쓰코시 이세탄 백화점에서는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순까지 이 면세 매출액이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럭셔리 브랜드와 고급 손목시계 등 고가품이 면세 매출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엔화 약세 효과로 상품에 따라서는 한국에서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백화점, 면세점 매출 회복에는 한국인 관광객 큰 손들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본 방문객 49만 8,600명 중 한국인이 24.6%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행업 관계자는 엔저로 인해 현지 여행 시 식사비용 및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편안하게 가성비 일본 여행을 즐기는 추세다 라고 전했는데요. 일본 최대 번화가 긴자에 위치한 마쓰야 백화점에서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50만엔 전후의 고급 브랜드 가방이나 시계 등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 자영업자들과 심지어 일본 백화점들까지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며 기적같은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일본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 4일 후쿠오카에서 유명한 비초밥집의 여러 지점 중 하카타역 지하에 있는 지점에 방문했고 무려 30분가량 줄을 선 끝에야 초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A씨는 이것저것 많이 시켰는데 먹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와사비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먹을 정도였다 라며 먹다가 도저히 이상해서 밥 위에 올려진 회를 올렸더니 이 와사비를 한 숟가락 넣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와사비 테러가 한국과 일본 매체를 타고 큰 문제가 되면서 더 이상 일본 초밥집에서 이런 와사비 테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며 이 밥 위에 올라간 생새우 회를 들추자 와사비가 한 움큼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실수라고 하기에는 심각하게 많은 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는 앞서 먹었던 초밥이랑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했다라며 사진에서는 표현이 잘 안되는데 정말 많아서 가족 모두 놀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인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일본어 기초 수준이라 가게에 더 많이 못 따졌다라며 해당 초밥만 교체받고 돈은 전부 다 내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아르바이트생이 가지고 간 접시를 본 셰프의 얼굴을 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이후 A씨는 구글맵 후기를 남기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에 따라 와사비 테러를 당한 초밥 사진과 함께 셰프는 이미 와사비 테러를 알았다는 듯이 행동했다 라며 한국인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제발 이 가게는 셰프가 바뀔 때까지는 가지 마라 라고 호소했는데요. 이를 본 해당 일본 초밥집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게 측은 우리 가게에서 이런 요리는 있을 수 없다. 장난으로 생각된다. 라며 사이가 좋아 보여 다행이다. 여행을 부디 즐겨달라. 라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어이가 없죠. 얼마 전에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B씨는 갑자기 초밥의 와사비 맛이 굉장히 강해지고 혀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초밥은 소금투성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온 일행에겐 소금과 간장 중 무엇이 좋냐? 라며 오마카세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마카세란 정해진 메뉴 없이 주방장이 그날 선별한 재료로 즉석에서 초밥 등을 내주는 코스 요리입니다. 주방장에게 질문을 받은 B씨는 이 말은 즉 너희가 초밥 먹을 급이나 되는 줄 아느냐? 라고 돌려까는 것처럼 느껴졌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식당 측이 의도적으로 한국인 손님의 식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왼손잡이라고 밝힌 B씨는 식당이 처음엔 내가 왼손잡이인 걸 알고 스케모노 즉 일본식 배추절임을 왼쪽에 놔주다가 그릇을 바꾸고 나선 오른쪽 구석에 올려놓아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릇 옆에 죽은 벌레가 있어도 바로 치워주질 않다가 갑자기 그릇을 바꿔주겠다며 그릇으로 벌레 사체를 덮어 교묘하게 치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B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그릇 옆엔 하루살이로 보이는 벌레가 죽어있습니다. 식당 측의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안 일본인 손님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것. 이 B씨는 다른 테이블의 초밥은 그릇 가운데 정갈하게 올라온 반면 우리에게는 그릇 맨 끝자락에 초밥을 성의 없이 올려둔 뒤에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참다 못한 B씨가 지금 뭐하는 거냐? 라고 물었지만 주방장에게 무슨 문제라도 난 답변이 돌아왔다며 어그러했습니다. 또 주방장은 한국인 관광객 B씨에게 왜 이리 천천히 먹느냐 라며 빨리 나가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했고 당연히 나와야 할 디저트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말미에 진심으로 최악이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진 않다 라며 초성으로 해당 가게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처럼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니죠.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와사비 테러를 시작한 2016년에만 하더라도 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한국.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023년에 죽어가던 일본 경제를 살려준 기적같은 은인인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 와사비 테러를 한 일본 가게를 상대로 한국인 네티즌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집단 행동력을 갖춘 한국인 네티즌들이 해당 일본 초밥집의 구글 리뷰 벌점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식당의 주소를 공유하면서 별점 한 개를 남기는 동시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와사비 많이 넣는 곳, 한국을 차별하는 가게 등 리뷰를 남겼습니다. 8일 오후 이 가게의 별점은 1.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인 가게 주인은 친구와 같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가게 측에서는 그런 요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장난 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셰프와 손님 간 장난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나 보네요. 부디 여행을 즐겨주세요. 라는 황당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서경도 교수는 8일 일본의 한 스시집에서 한국 관광객에게 와사비 테러를 자행했다라고 전하며 그는 정말로 치졸하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고구들이 저를 DM, 즉 다이렉트 메시지로 공격할 때 가끔 와사비나 삐 먹고 삐삐삐라고 위협할 때가 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스시로 일본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더니 이제는 스시를 무기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 교수는 어쨌든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라며 샵 일본 초밥집 와사비 고추냉이 테러 또 발생 샵 치졸 샵 유치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한국이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괜찮다며 어차피 75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아 다 먹어준다는 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한국이 한국 땅인 독도에서 독도 방어 훈련을 한 너무나 당연한 일을 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 일본의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헌법을 뜯어 고친 기시다 총리는 이제는 독도에 일본 자위대를 보내 한국과 전면전을 펼치려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일본은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당한 한국인 문제를 없던 일로 해주면 한국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해주겠다라는 식의 충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발언과 행동으로 한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일본. 이미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얼마나 더 일본이 이러한 막무가내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